1억 1억 5천씩 들어가니까 1억 1억 5천씩 들어가니까 저 조형물 이쁘게 잘 해놨네. 단요. 훈련장. 지금 훈련장이죠. 지금 현재 그럼 그 준공이 된 건가요, 훈련장? 짓고 있어요. 짓고 있는 거죠, 이제 들어올 거란 얘기잖아요. 거의 금년 연말이면 준공할 거야 아마. 어, 그래요? 사진. 예약인데요. 간지를 가지려는 하천 지방 인구 같은 평양청인데요. 평양과 주거 기능의 어떤 차폐를 시키는 기능을 좀 배치를 했고요. 그다음에 요 상업단지에서 주거연지로 넘어가는 요 제일 끝에 요 도로 이쪽은 생태통로를 구성을 해서 단절이 아니고 기존의 혜택에 연결하는 북쪽에는 이제 석유화학공단인 대산 산업단지 쪽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그쪽으로 이제 개발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간에 어떤 주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습니다. 도시의 확장이 아래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확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 하얗게 보이는 건물이요? 완전 파란색? 앞에 보이는 하늘색. 그리고 차란색들은 그냥 당기 화력발전소. 어. 요 앞에 그 섬, 쿤도비저덕이 있는 데가. 예. 도비도라고. 농어청사에서 그. 부기도? 도비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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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, 땡겨 이렇게 규모가 거기도 큰데요. 만만치 않은데요. 원래 섬에 쓰는데 지금 내륙까지다 보니까 대호방조제가 저 끝에 예. 고령화 저 강진화역 있는데 쭉 와서 다시 이렇게 와서 꺾인 게 5.6km. 요 섬은 그냥 저 철탄만 세워놨네요. 난지 저 뭐더라? 대난지도 소난지도. 아. 지금 뭐라 그랬죠? 도미도요. 화력발전소. 화력발전소 저거. 저쪽에 화력발전소. 여기 더비도. 더비도. 간사제요. 옛날 배우지구. 지금 이게 매립했을 때 지금 간사제 개인들 간사제 조금 임대든지. 매립해가지고 만든. 아 지금 저기는 이제 매립해서 그냥 농사짓는 거예요, 땅? 저게 그 물이 바닷물이 넘치진 않나요? 안 넘치죠. 지금 벼농사 지은 것 같은데요. 다 농사 지은 거죠. 하여튼 이제 저 공기를 다 뺐을까? 사장님 우리 어 예. 그러니까요. 이 앞에 그 섬 보이는 섬들은 전부 다 당진섬이에요. 어. 이 앞에 보이는 섬들은 전부 다 당진섬에. 당진섬? 네. 산산 땅은 요 요렇게 요. 아 저쪽 맞은편은 다 당진군이란 얘기네. 군이고. 개인 소유 아니죠. 개인 소유 땅도 있지, 개인 섬. 개인 섬 하나 사. 저 이거 한 600만 원 사요. 크레인 있는데 이거 대산항에 600만 원 더 가. 아니, 600만 원? 별로 더 오면 중간 저기 중간에 그래가지고. 저 앞에 굴뚝 잔뜩 있는 데는 현대 올림픽. 그 저기 갔다 올 거야. 저 앞에 굴장 있는 데는 생겼지. 하늘발전 더 땡길 수도 있는데.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되는구나, 그죠? 수심이 깊은 자를 기준해서 아, 수심이 깊은 자를 기준해서 한 경우에 따라서
거기다 오면은 높이다. 세대교도 가운데 섬 있잖아요. 섬 그 땅이 당진 땅이에요. 그래서 평택항이라고 했다가 행정구역 굉장히 때문에 수심이 깊은 데가 이 가운데 세대교 가운데 말고 지나서 항상 그 앞에 입구가 생겼어요. 실질적으로 길은 평택에 이어졌어요. 가운데 섬까지 그러다 보니까 평택항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행정구역상 바다는 약 그래서 완전 평택하고 강진하고 분쟁해서 강진 이겼죠. 가운데 써있는 섬이 강진항이고 그 앞에 그 내륙에 붙은 섬이 평택항이에요. 사실은 강진항이 흥미롭고 와서 아마 대는 물건 들입니다. 이렇게 세지 않고 우리가 이걸 바로 만든 것 같지. 그죠? 바다네요, 저 밑이가? 어디? 바다 없어요. 어, 바다 없네? 아니구나. 중간에 비어 있을 뿐이지. 아, 중간에 비어 있는 거 이게? 네, 산이나 나무. 이 정도는 제핀이 제핀데. 저건 저 다리인가요, 저게? 그, 유조선 파이프라인. 아, 파이프라인이구나. 아, 낮에는 저게 안 보이더니. 야, 여기 사람 지나가는 것도 보이겠다. 이런 것도 안 되네.